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회양목과의 회양목, 그리고 회양목 중에서도 회양목 앞에 긴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긴잎 회양목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원이나 아니면은 가정집이나 아파트 단지에 보면 회양목들 많이 살고 있죠. 그 많이 살고 있는 회양목 중에 이렇게 긴잎 회양목이 섞여서 있습니다. 섞여서 있는데, 요 긴잎 회양목은 이름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잎이 길다. 그래서 다른 회양목 종류들에 비해서 잎이 길기 때문에 긴잎 회양목이라고 합니다. 이 회양목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죠. 아주 흔하게 어디를 가나 이 회양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회양목이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회양목은 이렇게 아무것도 붙지 않는,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회양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잎이 길다고 해서 긴잎 회양목이 있고, 그리고 섬 회양목이라고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도서지방, 섬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섬해양목이 있고, 그리고 존해양목이라고 우리 주변에서 해외에서 도입되어서 조경용으로 심고 있는 존해양목. 그래서 존해양목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게 될이 긴잎해양목. 긴잎해양목은 보면은 잎이 이렇게 길게 뾰족하죠. 이렇게 길쭉한데, 여기에 요쪽 끝에도 보면은 이렇게 길게 잎이 뾰족하고, 잎의 끝부분도 이렇게 길게 점점 길게 돼서 뾰족해지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아래쪽 부분도 길게 뾰족하죠. 그래서 아래쪽과 위쪽이 모두 뾰족하면서 잎의 길이가 길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잎의 폭을 보면은 잎의 길이는 18에서 22mm 정도로 2cm가 조금 더 되는 이런 길이인데, 폭은 7에서 8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를 보면은 여기가 0점이고, 자의 0점이고, 여기가 1cm인데, 여기가 바로 여기 1cm에서 여기 8mm, 7mm 요 정도 되죠. 그래서 7mm에서 8mm 정도 되는 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긴잎 해양목이죠. 거기에 비요 긴잎 해양목에 비해서 이섬 해양목의 잎을 보면은 잎의 폭이 조금 전에는 7에서 8mm였는데, 폭이 10에서 15mm로 거의 두배 가까이나 되는 잎의 폭이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잎을 보면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섬 해양목이고, 이 긴잎 회양목은 길쭉하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회양목도 보면은 약간 동글동글하죠. 요 끝부분도 동글동글하고, 여기도 동글동글하고, 길게 뾰족하지 않다 해서 이렇게 잎의 모양으로 회양목, 그리고 긴잎 회양목, 그리고 섬 회양목, 이렇게 세 종류를 구별하게 되는데, 이 긴잎 회양목의 꽃은 다른 회양목의 종류들하고 꽃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꽃을 구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이 양쪽으로 서로 마주 달리게 되는데, 잎이 달리는 요 가지와 잎자루가 달리는 요 부분, 요 갈라지는 요 부분을 우리는 한자로는 엽액이라고 합니다. 엽액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잎의 겨드랑이죠. 그래서 잎겨드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잎겨드랑이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모여서 피고, 이쪽에도 보면 잎겨드랑이에 꽃이 모여서 피는데, 꽃이 모여서 핀 모양을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서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암꽃입니다. 암꽃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암꽃을 둘러싸고 숫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숫꽃이 여러 개의 숫꽃이 모여서 암꽃을 둘러싸고 암꽃을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형태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되는데, 요 암술,
요 암꽃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아 암꽃은 암꽃 사진이 아 여기 있네요. 여기에 보면은 요 암꽃이 꽃들은 다 회향목의 꽃들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암꽃이 있는데 암꽃의 요 아래쪽에 요세 개가 보이는데 요세 개가 바로 시방 미씨를 포함하고 있는 시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요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요것은 바로 암술머리입니다. 암술머리가 지금 세 개가 보이는데 요것을 옆에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진한 초록색의 암술대가 있고 위에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요 부분이 암술대고 여기가 암술머리가 있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그 암술대 안에는 이렇게 안쪽에는 이렇게 시방이 세 개가 있죠. 시방이 세 개가 있는데 미씨를 포함하고 있는 시방이 세 개가 있는 이러한 형태로 꽃을 피우는 것이 요 회향목 종류들의 공통적인 꽃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향목 종류들은 꽃을 자세히 보면 조금 전에 암꽃을 봤고 요 암꽃 옆에 있는 요 숫꽃들을 한 개를 이렇게 떼어서 보면 요런 모습이 되죠. 요런 모습이 돼서 숫꽃에는 이렇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있는데 수술의 숫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고 여기 암술이 보이는데 암술은 퇴화를 해서 암술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숫꽃이고 가운데 있는 요 암꽃만이 암술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밑에 있는 시방은 시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때문에 요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회향목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긴잎 회향목에 요 암꽃을 요 회향목에 암꽃이 나중에 요게 열매로 변하게 됐는데 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것이 커서 열매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요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단지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에 요 돌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돌기가 보입니다. 돌기가 보이는데 요 돌기가 나중에 열매가 다 익어서 터졌을 때까지도 요 돌기는 이렇게 남아 있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요 돌기가 바로 요 암술이죠. 암술대가 여기 요 부분이 암술대이고 암술대 끝에 하얗게 보이는 요것이 암술머리죠. 이렇게 암술머리와 암술대가 끝까지 남아 있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열매를 익게 되고 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익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갈래로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요 속에서 이런 까만 씨앗이 나오게 되는데 요 씨앗이 탁요 열매가 갈라져서 터지면서 요 속에 있는 요 까만 씨앗이 탁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삭과, 튀는 열매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회향목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향목은 보면은 키가 보통 2m에서 3m 정도 자라게 되죠. 이렇게 2m에서 3m 정도로 보통 회향목들은 자라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긴잎 회향목도 마찬가지로 2m에서 3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회향목도 마찬가지로 2m에서 3m 정도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좀 해양목은 이 조경용으로 해외에서 도입돼서 우리나라에 조경용으로 가장 많이 심어 기르고 있는 나무가 바로 좀 해양목인데 요좀 해양목만은 높이가 키가 6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다 하는 요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요 가지는 보면 해양목들의 가지는 이렇게 사각이 뚜렷한 사각형이 됩니다. 사각형이 돼서 요 줄기를 이렇게 칼로 잘라 본다면은 요 횡단면의 모양이 사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형 형태의 이러한 어린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회향목 종류들입니다. 이러한 예쁜 꽃을 피면서
꽃에는 향기가 강하고 그리고 요 뭐, 나무의 목재 줄기 요 줄기의 목재는 목재가 아주 치밀하고 단단하죠.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요 목재를 가지고 우리들은 도장을 만들게 되면 도장이 아주 갈라지지도 않고 비틀리지도 않기 때문에 최고급 도장의 재료로 이 회양목의 회양목의 줄기를 목재로 이 회양목의 줄기 목재로 우리들은 도장을 만든다. 최고급의 도장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잎 회양목의 예쁜 꽃 꽃에서는 아주 향기가 아주 달콤하면서도 상큼하죠. 상큼하고 달콤한 봄의 향기를 내뿜어주면서 여름에는 이렇게 아주 봉이 같은 이런 아주 예쁜 모양의 이런 열매를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예쁜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나무가 바로 긴잎 회양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